2006년 사회산업기사 소인수분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인수분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히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1을 입력받았다면, 자,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진행했어요? 132라고 하는 값을 자, 소수로 계속 나눠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로 나눠 봅니다. 나눠 떨어지는지. 자, 그러면 2로 나눠 떨어지겠네요. 그죠? 자, 2, 62, 2, 62, 66이 되면서 나머지 값이 0이 되죠. 자, 그러면 66이라고 하는 값을 또 다시 보니까 2로 또 나눠도 되겠어요. 그죠? 자, 2, 3은 6, 2, 3은 6이 되겠죠. 자, 따라서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로는 안 나눠 떨어지네요. 자, 다음 수수가 3입니다. 3으로 나눠보니까 3, 1은 3, 3, 1은 3이 되죠? 자, 나머지 0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11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는 자신밖에 없죠. 그죠? 자, 11은 소수이기 때문에 자, 11로 나누어 보면 1이 되고, 목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2를 소인수 분해하면 자, 이렇게 써주는 거죠. 132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1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자, 마지막, 계속 나눠 나가면서 목을 구해서 목값이 1이 될때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언제 종료가 될 것이냐? 종료가 되는 규칙은 목이 1이 될 때, 목이 1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수로 나눠 나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 132라는 값을 2로 나눕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값은 목값 66이 필요한 거죠. 66을 2로 나누면 그 다음 필요한 건또 목값 33이 필요한 거예요. 33을 3으로 나누면 또다시 목값 11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목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가 0이냐 판단해야 되니까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다음 목값이 계속해서 나누는 값이 된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규칙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력되는 형태를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출력하고 요렇게 출력하고 여기까지 출력한 다음에 맨 마지막 값은 이렇게 값만 찍도록. 자, 이 부분이 이제 순서도에서 처리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도 보시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S라는 이름의 20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N이라는 값을 입력받았습니다. 자, 이 N이라는 값을 이제 소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받은 N 값이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132라고 하는 값이다라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종료해야 되죠. 예, 더 이상 소인수분해할 수가 없으니까 종료하는 거예요.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소인수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c값을 0을 줬어요. 자, c값은 첨자 변수를 썼죠. 여기 보시면 s 배열의 c번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c값은 배열의 주소값을 표현하는 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값을 0을 줬죠. 그러면 여기서 c는 10 플러스 1이 돼서 당연히 이제 1번지부터 저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132를 소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자 모두 n을 k로 나눈 값이 0이냐를 물어야 되겠죠. 그죠? 아, 자 그러면 k값을 2부터 시작했네요. 자 1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1은 소수가 아닙니다. 자 1은 소수가 아니고 2부터이기 때문에 2부터 k값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n값 132를 자이 132라고 하는 값이 n값이죠. 이 값을 나눕니다. 맨 처음 2로 나누겠죠? 자, 이 2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K 값이죠, K 값. 자, 나눠봤더니, 이 262, 262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가 0이 되더란 이야기죠. 그죠? 자, 따라서, N, K 값이 나머지가 0이냐, Yes로 가겠죠? 자, Yes로 가면 C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자, 따라서 C는 0이었는데, 1로 바뀌겠죠. 자, 따라서 1번지가 되겠죠. S라고 하는 배열 공간이 있는데 이 S라고 하는 배열 공간에 1번지 공간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됩니다. 뭘 저장해야 될까요? 자, S 배열 공간에 1번지 공간이에요. 1번지 공간에 어느 놈을 저장해야 돼요? 필요한 게 뭡니까? 요 놈이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소인수분해를 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132라고 하는 이 값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1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이 2라고 하는 K 값이에요. 따라서 K 값을 넣어야 되죠. S 배열의 C번지 값에 K 값을 저장하면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N 값은 132였지만 이제 이 132라는 값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66이란 값이 필요합니다. 이 값이 새로운 N 값이 되어야 하죠. 자, 따라서 66이라는 놈이 새로운 n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3번 n값을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자, 66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131을 2로 나눈 목 아닙니까? 그죠? 자, 131을
132를 2로 나눈 목이잖아요. 2로 나눈 목. 그래서 16, 12. 그 다음에 12가 되면 16, 12. 아, 자, 따라서 132를 2로 나눈 목을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n 나누기 k를 하면 되죠. 그죠? n은 132이고 k값은 지금 2니까. 당연한 겁니다. 인티저 붙여야 될까요?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n을 k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냐를 물어서 2로 왔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인티저 붙일 필요 없어요. n 나누기 k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잘 보세요. 자, 66을 또다시 이제 k값 2부터 시작해서 나눠보겠죠. 2로 나누니까 나눠 떨어지네요. 2, 3은 6, 2, 3은 6. 나머지가 0이 되죠? 자, 따라서 이 2라는 값을 S배열의 2번지 값, C값을 1 증가시켜서 C값이 2가 되면서 2번지에 또 2가 이렇게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3이 새로운 N값이 돼야 되죠? 33이 새로운 N값이 돼야 되니까 N을 K로 나눠요. 66을 2로 나누면 자, 목이 33 나오겠죠? 이 33이라는 값이 새로운 N값이 됩니다. 자, 이 새로운 N값을 또다시 K값을 2로 시작해서 나눠봐야 되는데 문제는 2로 안 나눠 떨어져요. 그죠? 2로 나눠서 나머지 0이 될 때까지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K값이 1 증가되면서. 따라서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K값이 1 증가돼서 3이 됩니다. 자, 3으로 나눠봤더니 아하, 나눠 떨어지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자, yes로 떨어지면 C값이 1 증가돼서 3번지를 가리키면서 자, S배열의 3번지에 이 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저장되겠죠. 자, 따라서 S배열의 C번지에 K값을 저장하고 새로운 N값은 N을 K로 나눈 값입니다. 자, N값 33을 K3으로 나눈 목입니다. 따라서 11이라고 하는 요놈이 새로운 N변수로 들어오겠죠.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K값을 또다시 2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2부터 시작할 건데 문제는 2로도 안 나눠지고 3으로도 안 나눠지고 계속 돌리면서 K를 1씩 증가시키면서 나눠 떨어질 때까지 돌려봐도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11이 됐을 때 나눠 떨어지겠죠. 11이 됐을 때 아하, 목이 1이 되면서 나머지 값이 0이 되죠. 따라서 목값이 1이 되는 게 종료되는 시점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N값을 구한 다음에 N값이 목에 저장되겠죠. 그리고 N값이 1이냐를 물으면 되는 거죠. N값이 1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N이 1이 될 때까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가 1이냐가 정답인데 이거 왜일까요? C가 1이라는 이야기는 소수란 소리입니다. 자,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정답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해보면 N을 K로 나눈 값이 0일 때까지 계속 K를 1씩 증가시키면서 나눠봐야 되죠. 그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계속 돌리면서 나눠봐야 돼요. 언젠가는 N을 K로 나눈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C, 첨자를 1 증가시키고 S배열의 C번지에 그때의 나누어 떨어지는 K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N값은 N을 K로 나눈 목을 받으면 새로운 N값이 돌아와서 그 N값을 또다시 K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N값이 1이 될 때까지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자, N값이 1이 될 때까지 돌려준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2라고 하는 값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로 나누어서 66이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2로 나누어서 33이 되죠. 자, 그 다음 3으로 나누어서 11이 되고 자, 마지막 11로 나누어서 목이 1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값이 1이 될 때까지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1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왜 C값이 1인 경우냐? 이거는 소수인 경우예요. 보세요. 7입니다. 7을 입력받았어요. N이 7입니다. 그러면 7을 소인수 분해하면 2로 안 나눠 떨어져요. 3으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4로도 안 됩니다. 5로도 안 되고 6으로 안 되고 결국 7일 때 6도 안 되고 결국 7이 됐을 때 7을 7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죠. 7일은 7, 0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C가 1이 될 거예요. 그죠? 자, C값이 0에서 1이 될 거고 자, 따라서 S배열의 1번지에 자, 그때 K값 7이라고 하는 값이 딱 저장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딱 한 번 나눠 떨어졌어요. 따라서 C값이 1이라는 이야기는 1번지밖에 저장된 값이 없다 이 소리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소리예요. 1 자신을 제외하고 자신밖에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첨자 변수 C가 1일 때 왜 소수로 판단을 하느냐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자신 이외에 자기 자신밖에 없다. 1 이외에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자, 다시 말하면 약수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겠고요. 자,따라서 Y를 1부터 C-1까지 이식 증가시키면서.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S배열에 저장된 값을 보면, 자, 131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1번지에 2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 2번지에 2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3번지에 3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4번지에 11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C 값이 4가 되죠. 근데 C-1까지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Y 값이 1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3까지 가죠. 자, 따라서 1번지 값 찍고, S배열에 1번지 값 찍고, 자, 이거 문자를 찍으라는 소리예요. 곱하기 문자를 찍으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2, 이어서란 뜻입니다. 세미콜론은. 이어서 곱하기,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회전 들어갈 때 C가 2가 되면서 2번지 값 2를 찍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요만큼씩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가 3이 되면서 3번지 값 3을 찍고, 이렇게 찍으면서 반복문이 종료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S배열에 C번지 찍어라 하면 11이라는 값이 맨 끝에 이어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된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파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5번의 정답이 C가 되는지 이런 부분 자세히 보시고요. 출력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소인수분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맞춰낼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